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세계에서 가장 게임 중독이 심한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컴퓨터가, 물론 컴퓨터 발달 유튜브 해주세요. 일본은 종량 제약. 인터넷을 이용할 시간만큼 이렇게 전화요금처럼 이렇게 부과가 돼요. 우리나라는 정액제잖아. 더군다나 게임 올림픽까지 열리잖아. 근데, 네, 그러신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아이의 컵게임의 중독에 대해서 유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원인은 이렇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선생님도,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슬럼프였어요. 그리고 최고 슬럼프는 고3 때. 수능 앞두고. 수능을 코앞에 뒀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불안하면서 왠지 많은 일을 해놓지 못해서 불안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정작 공부해야 돼. 슬럼프의 탈출법.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그 야구선수가 야구 시합에서 자꾸 게임에서 안 될 때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기본 동작을 다시 연습해요. 네, 뭐 하는 거? 기본적으로 던지고 배팅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최고 타자예요. 타율이 전국 최고였어요. 근데 고3 때 올라가서 슬럼프에 빠져서 3월, 4월 대통령배 그때 되었죠.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 선배가 그 슬럼프에 벗어난 방법은 뭐냐? 야구선수들은 타격 허가라는 거 있잖아. 타격 치는 거. 다른 선수들 다 연습 끝나고 지쳐서 자기 숙소로 돌아갔을 때 그 형은 캄캄해질 때까지 내가 중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에 있었어. 밤 9시까지 캄캄할 때 같은 거 같은 자세 내가 이 자세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건 몇백 번을 반복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반복합니다. 그들이 다음 경기에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고 가을 축제대회 때 역시 전국대회에서 최우수 타자로 최우수 선수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형을 보면서 야 최고의 선수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서 슬럼프에서 탈출한다. 가장 기본적인 근데 그 알고 보니까 테니스 선수들도 시합이 안 될 때 목욕탕에 가장 처음에 배웠던 이거 트로트라고 하나요? 이거 배드민턴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목욕탕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몇백 번씩 다시 한다.